그냥 싸우지 말고. 그러니까 선공이라 그래 무조건 이긴다는 판단이 드는데 뺄 리가 없죠. 기병대 궁병 라인에 밀어 넣어도 뭐 그냥 뭐 시즈 탱크 마냥 서서 쏘는데 뭐 답이 없어. 뭐야 너는 뭐냐고. 누가 오래 누가. 구경이나 하자. 아이 어떻게 되나. 왜 너네한테 자꾸 어그러갖고 쳐. 들어와봐 들어와봐. 일단 반 정도 잘 잘라냈다 웬일. 공기병 98마리 미쳐 돌아가고 있어 지금. 이건 기병 맛도 놔줘야 돼요. 이건 어쩔 수 없어. 기병으로 쟤네 궁기병 잘라주고 얘네 본대 소모로 오면은 더 좋지. 이렇게 궁병 이득 최대한 빨고 가야겠다. 이렇게 돌격 박아주면 좋지. 그니까 원래 이렇게 그림이 나오면은 할만하거든요. 이게 왜 할만하냐면 얘네들이 이렇게 병력을 짤짤하게 계속 소모해주거든. 궁병이랑 쟤네 본진이 안 오고 계속 보병대를 소모해주니까 이렇게 해서 소모전에서 이기면 되는 부분이거든. 근데 이렇게 와주는 경우가 AI들이 대가리가 좋아져가지고 최근에 찾아보기가 어려워졌거든요. 이게 궁병 이동을 이렇게 보는 게 원래는 이렇게 궁병 이득 보는 게 정상이긴 하지. 쟤네들 본대들이 어리버리 까고 있고. 근데 아까처럼 진짜 닥돌하고 있고 아예 저 뒤 후진해서 궁병 다 자를 때까지 안 온다거나 이러고 있으면 아 이제 더 이상 안 보내줘. 젠되는 병력 원래 닥돌시키는 거였는데 지금 안 보내줘. 이제 젠되는 병력 고병 그거랑 싸웠는데 이렇게 다 누웠다고? 그러니까 예전 이제 1.5 초반대 버전에서는
거의 이런 식으로 계속 저렇게 병력 소모를 일으켰거든요. 쟤네들이 병력을 그냥 보내가지고 젠되는 대로 보병들이 젠되는 대로 계속 보내고 실제 본대는 이제 저쪽 기병대랑 쟤네들은 안 오고 이런 상황이 되면은 무조건 이기는 어려운 전투도 이길 수 있는 상황이 되긴 하는데 이게 1.5점 후반대 버전으로 넘어오면서부터 이러는 경우가 거의 없어졌대요. 그러니까 어느 경우냐, 그러니까 영주가 없으면 주로 이런 뇌절 플레이가 가능하고 쟤네들이 뇌절을 하고 영주가 있으면 무조건 다른 플레이를 하게 바뀌어가지고 지금 이 상황으로 가면 이득을 제가 많이 볼 수가 있죠. 이게 1.5.78 그리고 1.6 오면서 여기서부터는 거의 이제 겪어보기 힘든 전술이 됐는데 이러면은 내가 개꿀이지. 이런 경우가 나타나려면은 처음 딱 본대 전투 일어났을 때 상대편 영주가 다 잘려야 돼. 상대편 영주가 다 잘리면은 보통 이렇게 반응을 하거든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첫 번째 전투 열렸을 때 적군 영주들 다 누웠나 본데? 그러다가 보병대 계속 보내다가 기병대 사용하지도 않고 퇴각하는 그런 그림이 원래 여럿 있었죠. 물론 그거는 전회차 때는 워낙 우리 내 궁병대 딜이 세가지고 쟤네들이 돌격을 박을 만한 병력이 안 모이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거고 이번 경우 같은 경우는 다른 경우죠. 근데 이제는 슬슬 싸울 때가 됐어요. 궁병 쟤네 화살 최대한 뽑아놓고 가자. 보병 다 죽이더라도. 궁기병 뭐야, 언제 돌았어? 보병 다 죽었거든요? 이제는 기병 쟤네 본대에 넣어주고. 아, 이거 못 이기겠다. 이래도 못 이기겠다. 쟤네 기병이 너무 많아. 좀 도망가줘야 되는데. 야, 불렀다지 마, 오바야. 아, 꼭 한두 마리씩 있는데 기병 애들 때문에 공격이 제때 안 들어가. 말 좀 죽어. 말. 이제는 기병이 문제죠, 이거? 아, 못 이겨. 그렇게 이득을 봤어도 못 이긴다. 얘네 궁병을 흔들어줄 그게 없어. 그러니까
와씨 와첫 전투는 어떻게 잘 이길 수 있겠어. 근데 아 일단 보병대가 유지가 안 되고 그리고 기병이 너무 많아가지고 병목 현상이 일어나서 궁병한테 따이기 딱 좋아졌거든요. 이게 좀큰 문제네요. 그게 좀 제일 큰 문제네. 쟤네 궁병한테 따이기 딱 좋아. 기병들이. 기병들이 너무 많이 엉켜가지고 제대로 힘을 못 쓰고. 이게 문제지, 일단은. Move! 얘네 기병 너무 많아. 아, 짜증나. 저거 어떻게 해야 되냐. 기병도 너무 많고요. 그게 문제예요. 괜히 기병 넣었다 뺐다 하다가는 다 잘릴 거고. 지형도 대단히 좋은 위치 안 주고 있고. 우리 기병들이 좀 되게 멍청해. 왜 이렇게 멍청하게 움직이지? 다 죽여라, 다. 빨리 다 죽여. 저렇게 많이 밀어 넣었는데 겨우 30마리 못 잡아가지고 지금 저러고 있어. 개호가지고. 저기서 얽히고 설켜가지고 제대로 때리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저러고 있는 걸 거야. 기병들이 바보가 돼. 너무 많으면 또 바보가 되는군요. 한 타임 빠르게 돌격 박는다. 그렇다면 기병을. 기병대가 휩쓴다. 그리고 우리 공병들은 프리디를 넣지. 저기서 돌격해서 흩어주고. 공기병도 돌려주고. 빠르게. 우리 공병들 프리디를 해주고. 봐봐, 저기서 병목 걸리잖아. 기병들 너무 많아가지고. 나도 내려서 싸워줄까? 아하, 또 이러죠? 아하, 또 이러죠? 나만 공격하죠, 또? 또 나만 존나 때리죠?
아 진짜 왜 때 내가 때리려고 하면 내 앞으로 다 하나씩 지나가는 거예요. 우병 본대랑 같이 나가자. 봐봐. 기병 빼는 순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네들 기병대를 어떻게 막을 거야? 기병 빼는 순간 그거 어그로 끌어주고 있던 얘네 기병들이 우리 본대를 그대로 흔들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런 싸움에서는 안 건드리는 게 좋긴 해요. 기병들 밀어 넣은 거. 우리 기병대들이 어그로 끌어주고 있어가지고 그나마 우리 본대가 싸움을 이기고 있었던 건데 이거 불러들이자마자 바로 쟤네 기병대 들어오고 내 본대는 그냥 라인 밀려버리고 바로 그냥 쟤네 공병대는 프리딜 하고 뭐 이렇게 되죠 지금. 이게 이렇게 된다니까. 이렇게 함부로 기병대 불러들이면 안 되는 거야. 그냥 글레이브입니다. 그냥 글레이브. 그러니까 이게 와 기병대랑 군기병대 불러들이자마자 쟤네 기병대가 내 본대로 다 돌진을 박아가지고 라인 무너지고 쟤네가 모아놓던 본대
후속 본대가 딱 프리딜을 하죠. 그러니까 내 기병대랑 궁기병대를 함부로 불러들이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공속이 빠르고 두 번 세 번. 아 근데 진짜 혼전에서는 지금 롱글레이브 거의 못 쓰고 있죠 지금. 그렇다고 지금 내 양손검 지금 다 쓰게 해가지고 아 한 번만 더 싸워보자. 한 번만 더 싸워봅시다. 아씨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서 더 짜증나 이게. 어디가 매매 끝인가요? 어디가 매매 끝이죠? 아 여기가 매매 끝이네요. 자 여기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쟤네들이 AI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결국엔 이 맵 끝까지는 안 와요. 공기병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차피 이 맵 빨간색까지는 못 와. 뒤로 못 돌아. 공기병 막을 수 있죠 그럼 이러면. 끝까지 오긴 하는데 뒤로 돌 데가 없지. 돌아가야지. 더 이상 돌 데가 없지. 다 전술 아니겠니? 전술 다 전술 아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서든 이겨야 됩니다. 이거 이기고 지고에 지금 전쟁에 지금 비겁하고 안 비겁하고가 어딨어. 무조건 이겨야 돼. 그럼 이러면 대신에 나는 젠데는 병력을 지금 버렸잖아. 대신에 그 대신 젠데는 병력을 포기했잖아. 여기 제니치의 젠델 내 병력들 포기했잖아요. 그럼 된 거 아니에요? 쌤쌤이야 이거. 그리고 이것도 이게 이제 최후의 수단이지 그렇게 막 엄청 효율이 좋은 건 아니에요. 저 앞에서 젠델 우리 병력들 적진 한가운데서 젠델 텐데 걔네들 그냥 다 버리는 셈 치는 거죠. 아 근데 이렇게 킬로그가 안 올라온다고? 아 미쳤다 이거. 무시해. 궁기병 무시해. 버텨. 궁기병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엉금엉금 어거지로 기어 들어오죠 지금. 해봤자 그럼 혼전 열리는 건 다 여기서밖에 안 열리기 때문에 여기서 밀어내면 되는 거야. 해봤자 여기서 혼전이야 여기. 걔네들 병력 젠되는 거 한참 오래 걸리고 여기까지 뛰어올라게. 최대한 이익을 봐야겠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끌어들여서 혼전이야. 그냥 다 필요 없어. 나도 여기서 기병이나 다 자를 거야. 나는 난 몰라. 나는 너네들 도망 너네들 갈 데도 없어. 어차피 여기가 맵 끝이야. 그리고 얘네들 도망가는 애들 바로 맵 끝이니까 바로 이탈하죠. 우리 애들이 어그로 끌리는 것도 시간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빌어먹을 말들 미친 이것 때문에 전투가 안 돼. 우리 기병들이 지금 이 말들 때문에 애들이 못 움직이잖아 지금. 공덩들 안 떼냐? 안 떼? 안 뺄 거야?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있을 거야? 아, 뭐에 이렇게 걸리는 거야 자꾸. 어, 언제 저기까지 왔지? 아하, 또 지랄한다. 도망가는 애들 또 우리 애들이 젠되면서 바로 잘라주고. 아, 저 흐르는 거에 자꾸 어그로 끌려가지고 제대로 싸우지를 못하네. 빨랑빨랑 빨리빨리 이런 거 빨리 줄 잡아서. 와, 그걸 한 마리를 또 잡고 가네. 계열밖에. 자, 물 건너. 이런 평병들이 제일 위험해. 아하. 와, 기병 돌격을 배우고 박았네. 아하, 누가 내 말을. 아, 누가 자꾸 나 조역해. 짜증나게.